세계산 출렁다리. 출렁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출렁출렁하네요. 주차장에서 이등산을 타고 올라옵니다. 저쪽 버스 정류장 있는 데서도 이쪽 능선으로 타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는 건 출렁다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여기가 900개 단체. 1000개 단체입니다. 전망대는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황석산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냥 내려가기는 아쉬워서 이 등산로로 해서 저쪽 산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주차장을 갈 겁니다. 2km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네. 계단의 정점입니다.
능선을 따라 계속 갑니다. V자 계곡입니다. 이런 길을 계속 올라갑니다.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가 정상입니다. 정상석은 없고 책여산이네요. 책여산 정상에서 뷰는 나뭇 때문에 잘 보이지 않네요. 절벽입니다. 화면상으로 표시가 될지 모르지만 완전히 절벽이에요. 출렁다리 쪽으로 가기 싫어가지고 좀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낭떠러지입니다. 지금 등산로를 이쪽을 정비하고 만드는 것 같아요. 정규 등산로는 아닙니다. 사람이 다니는 표시는 나는데 곳곳에 이렇게 공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한쪽은 절벽까지 됩니다. 마을이 보이고 저희가 섬진강입니다. 섬진강물 여기는 데크 계단을 해놨습니다.
내려갑니다. 구성장. 최계산 동계 남산 팔각형. 원래는 동계 남산 팔각형 쪽으로 가야 주차장이 가까운데, 우리 친구가 더 멀은 데로 구성형 쪽으로 가자입니다. 여기서 주차장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 내려가 또. 완전 체계산을 종주로 합니다. 이 등산하려고 원래 마음먹고 온 거 아니고 출렁다리만 올라갔다가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 이쪽을 트는 바람에 일이 커졌습니다. 신발도 운동화 신고 왔는데. 서입에서 내려와서 이쪽부터는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거의 내려왔는데요. 체계산 가는 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또 차 찾으러 가야 합니다. 와, 저쪽 그 골짜기처럼 생긴데 좌측에서부터 쭉 올라타고 여기가 정상입니다. 여기부터 이쪽으로 쭉 거니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저쪽 뒤쪽으로 해서 이 도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정상. 오히려 저쪽 앞산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260년 된 베트남입니다. 출렁다리 다 왔습니다. 등산로는 이쪽 산이 등산로가 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가 올라갔던 그곳은 등산로가 렌블러의 기록도 없습니다. 이게 버스 정류장이고요. 제가 정상에서부터 렌블러를 실행을 했거든요. 도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몇 킬로를 걸었는지. 이쪽이 정자 있잖아요, 정자.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지 아니면 저쪽 뒤로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는데,
이쪽 정상으로 저쪽 끝에까지 등산로가 있습니다. 저 너머까지 있어요. 이쪽은 내가 화산인데 거기까지. 아니 그쪽 한 데가 체계산이죠. 이 앞에가 장군봉 화산 이렇게 돼 있네요. 본의 아니게 오늘 많이 걸었습니다.